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잘 지내셨죠? 오늘 또 우리가 힘내서 보람찬 시간이 되도록 해봅시다. 오늘은 274페이지 핵심 요약집 펴보시죠. 핵심 요약집 274페이지 이 부동산 공법만은 이 핵심 요약집을 가지고 정리해도 됩니다. 그렇게 제가 이 문제 요약집을 구성했으니까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이 핵심 요약집 가지고 반복적으로 기본선 한쪽에다 딱 모셔놓고 참고서다 이렇게 보시고 핵심 요약집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면 부동산법은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죠. 274페이지 보면 용도구역이 나와 있죠. 이 용도구역은 함재 나옵니다.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는데 먼저 용도구역 다섯 가지 있죠. 개, 시, 수, 도, 입. 이미 전주에 우리가 중요한 것들 다 했어요. 이 용도구역에서 중요한 것은 지정권자. 지정권자를 1번부터 저 5번까지 딱 먼저 체크해요.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 시가와 조정은 시니까 시도사하고 국가계획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장이 하는 것이 하나 따 있죠. 수가 바로 해수장이 하는 거죠. 해양수산부장. 도는 도가 나왔으니까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하죠. 2번 도시군관리의 결정권자가 다 할 수 있어요. 이걸 먼저 딱 가닥을 쳐서 달달달. 이 다섯 개 모두 다 무슨 격으로만 결정하는가? 도시 군관리계. 이걸로 결정해서 하죠. 그리고 지정 목적은 개는 개 확보. 지정 목적 도시 물리상 확산 방지.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한다. 그럴 때 정시 개발 장관. 그리고 개발 장관 이렇게 정되면 그 안에서 행위자는 따로 법률로서 개특법에 의하여 규제받고 이 개발 장관의 취락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집단 취락수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시가와 조종의 지목적은 시계. 손목시할 때 시계. 도시적과 그 주변의 물질산 시가 방지 계획적 당진 개발 도모. 그래서 시가를 유보시킬 때 5년 이상 20년을 보면서 도시공간을 결정을 시하고 그 장소는 시가와 유보기한이 끝난 날 다음 날에 자동적으로 실어야 되는데 실으면 그 사실을 고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수산양보호구역은 수산양보호육성사 공유수매와 그 육지에 따라 지한다. 지정이 된 그 장소에서의 행위자는 따로 법률로서 수산양관리법에 의해서 행위자 맞는다. 도시장 공구역은 반드시 도시안에 따라 지한데 도시안에 식생이 용한 산지개발을 제한하고자 지정한다. 지정이 된 그 도시장 공구역 안에서 행위자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는데 그 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안법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입주제 최소구역은 최근에 도입된 것으로서 잘 봐두셔야 되겠죠. 275페이지입니다. 자, 5번. 작년에는 입주제 최소구역에서 함재 나왔어요. 입주제 최소구역에서 알아둘 것은 바로 이것은 오직 도시에 따라 지정한데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다섯 개가 있죠. 또 하나 개정을 통해서 추가해놓고 있는데요. 그것은 7월 13일 날 시행령 대통령 나와야 알아보겠습니다만은 현재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에 있다 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철도역사, 그 다음에 터미널, 또 특정 시설 주변 지역을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3개 이상으로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교차도 1km 내 3개 체크하고 1km. 그 다음에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상 주거적, 상업적에 지금 시급하게 정비할, 주거적하고 공업적에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데다 시행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도시 재생 활성화를 수립하고 있는지 이런 데다 지정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고요. 이런 입주기제 취소는 오직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만 정하지 다른 법을 통해서 지정할 수는 없다. 꼭 봐주시고 그리고 입주기제 취소구역은 입주기제 취소구역 계획을 만들어서 행위 제한을 가하죠. 그래 입주기제 취소구역이 이렇게 정됐다.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건축자는 입주기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해놓고 있으니까 그 계획을 보면 된다. 입주기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면 그 장소는 여러 가지 건축물을 쓸 때 규제가 최소화되니까 건축법상
특별 건축으로 지정되고 간주가 된다는 것. 그리고 바로 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과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다 무슨 거로만 결정하느냐? 도시 군관리계. 그리고 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의 수립 변경에 대한 사항은 주민과 이해 관계자가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것. 마지막이 있죠? 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하면 그 지정했던 행정청에서 책임지고 거점료를 육성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편입된 대지는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때 토지가치 상승분을 처리한 법률에서 그 지역의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은 그 입지규제 최소 기한의 땅에서 개발사업 개발하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는 네 가지 법률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서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것. 뭐냐? 주택법상 주택의 배치 등등등 대지 조성 기준, 주차장법상 부호설 주장 설치 규정,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규정, 건축법상 공공지 확보 규정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다 받으시고,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다 했으니까 통과하고 277페이지 그 위에다가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해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 시가와 조정구역은 그 277페이지에서 몇 가지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모두 다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구역의 지정이 있게 되면 그 안에서는 행위 제한을 받게 되고요. 그 제한은 허가사항의 내용에 대해서 허가를 받도록 규제합니다. 이때 허가사항을 허가 안 받고 있다 하면 위반자가 되겠죠. 위반자는 원상회복해라고 명을 내리고 명령을 이해하자면 행정대지평을 통해서 원상회복 조치하고 형사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원을 감치한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깨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5번과 6번이 277페이지 5번과 6번이 시가와 조정화세 행위장이에요. 그렇게 써놓으세요. 시가와 조정화세 행위장에서 5번 도시군계획사업도 원칙은 금지됩니다. 그만큼 쓴 것이 시가와 조정국이라는 것. 그런데 이 시가와 조정안에서 도시군계획사업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국방상 공기상 이 사업 좀 합시다라고 요청합니다. 요청을 받았던 국토교통장이 그래 그 사업을 하더라도 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목적 달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세요라고 인정했다면 그 사업만 별도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 행위는 여섯 번째 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행위만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것. 이걸 법정된 행위라고 해요. 법정된 행위만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아세요? 그때 허가 대상 여러 가지지만 특히 이 안에서 주택의 증축은 허가받으면 됩니다. 기존 면적 합에서 100제곱미터 이하. 다만 주택의 신축은 금지사항이니까 허가 자체가 이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있는 대지의 부속 건축물을 건축할 때 신축까지도 허가받으면 되는데요. 부속 건축물은 그때 33제곱미터 이하까지면 가능하다. 특히 도시 군객사업에 의하지 않고 시가와 중간에서 공익시설, 공용시설, 공용시설을 설치할 때도 허가받는데 아주 중요해요. 거기까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대로 자, 이 다섯 가지 용도교육 중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수산양 보호구역의 기득권 보호증은 똑같아요.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양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 결정 시행 시 이미 그 장소에서 허가 등을 받아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들은 신고 조치 꼭 하고 계속할 수 있죠.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꼭 하시고. 그런데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구역 도시 및 주관형 정비법상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할 당시에 그 안에서 허가 등을 받아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들도 기득권 보호규정 하에 계속할 수 있는데 신고 조치는 꼭 해야 되죠. 그때 신고 기간은 거기는 30일 다 써놨습니다. 꼭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278페이지 도시 군객 시설 설치 관리가 나있죠. 자, 그거 보면 도시 군객시설 설치 관리에서 1번 기반시설
이 기반수를 종류가 우리가 전주에 자세히 공부했죠. 이 기반수를 설치하고 할 때는 원칙은 그 시설 명칭 위치 종류 등을 도시공으로 결정해가지고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범죄예요. 그러나 2번 주차장부터 빗물 처리장 및 이용시설은 도시군가로 결정하지 않고 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가로 2번에 박스 안에 들어가서 이 도시군계시설 결정구조 설치 기준.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장에 발한 명령, 국토교통부로 정한다는 것. 기준이 나왔다 그러면 꼭 국토교통부가 나와야 돼. 그래 여러 가지 계획의 수립기준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도시군계시설 결정구조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 명으로 정한다. 이게 꼭 봐야 돼. 이게. 자, 그 다음에 2번. 이 도시군계시설을 밑에 그 끝에 그 설치함으로 인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에 따라 체크해요. 보상은 따로 법률을 정한다. 그 따로 법률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 법률이란 말 대신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등의 보상은 법률을 정한다. 그럼 틀려버립니다. 2번 광역시설 설치 관리가 나있죠. 이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드시 두 개 이상의 지자체와 관련된 시설이죠. 그래서 이걸 설치하고 관리할 때 이것은 기반 설치니까 도시군계 시설 설치 관리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오른쪽에 가로 2번. 광역시설 설치 및 관리는 무슨 시설을 설치 관리에 따른다? 도시군계 시설. 근데 시험에 나왔어요. 공동구의 설치 관리에 따른다. 땡. 도시군계 시설을 설치 관리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이렇게 A씨 B군, C군의 이 도로 설치인 광역시설 설치 관리 하려 한다. 그때는 시장, 군수, 군수가 만나서 이 건에 대하여 협약을 처리해서 이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고 협의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마지막에 할 수 있다. 체크. 임의적입니다. 하여한다. 그럼 틀린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 친구가 나 싫어. 돈 없어. 우리 지자체 돈 없어 해서 빠질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 지역이 같은 도다. 그러면 도사가 도 예산 가지고 이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하시다. 이것도 마지막에 할 수 있다 체크. 하여한다 그럼 틀립니다. 예산이 없으면 타지 못하니까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3번 국가기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대표로 인천국제공항이 있어요. 이런 국가기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것을 사업 종목, 사업 목적으로는 인천국제공항 관리공단. 이런 공단을 법인이라 합니다. 공법인. 이런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 법인으로 하여금 이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법인에 따라 체크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동구 나있죠. 이 공동구도 바로 작년에도 나왔지만 또 올해도 지문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공동구 작년에 1번에서 3번 나왔죠. 공동구. 이 공동구를 꼭 설치할 사업장과 그 면적이 있다. 거기서 사업하는 시행자에게 설치를 하도록 응모하고 있죠. 그래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그다음에 경제자구역, 도청 이전 신도시. 그 사업장 면적이 200만 정토를 초과한다. 수치 암기하고. 그럴 때는 사업시행자 공동구를 꼭 설치해야 된다. 200만.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의 수용자 시설은 대통령으로 정함에 따라 모두 했다 체크. 모두 수용을 하도록 의무를 하고 있죠. 하여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2천. 이때 대통령이 시행령을 들여다보면 이 공동화 이렇게 설치됐다 당 속에 그러면 이 수도관 중수도관 그다음에 그 통신선로 전선로 쓰레기 수송관 열송관은 꼭 수용을 해야 되는데요. 가스관하고 하수관은 공동구 협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왜? 가스, 부패가스가 터질 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를 꼭 암기하세요. 뭣과 벗은 공동구 협의를 심을 거쳐 수용할 수 있는가? 가스관하고 하수관. 그리고 나머지는 쭉 통과해도 되겠고 넘어가서 보면 4번의 별표. 이 공동구 관리자는 특광특특시장수이지 국토교통부장 아니다. 이 관리자들은 임기가 4년이고 5년 차 되면 새로운 특광특특시장수가 선거에 의해서 당선돼 들어온다.
그때 그 친구들은 5년마다 바로 공동고 안정할 이주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의무가 있다. 5년마다지 매년 틀립니다. 10년마다 이렇게 나왔는데 틀립니다. 꼭 봐두시고. 이 공동관리자들은 공동고를 관리할 때 안전장을 바로 주기로 실시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그때 안전점검 실시 주기는 1년에 1회 이상이다. 3년에 1회 이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5번. 이 공동고 관리할 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누가 내야 되냐. 점용하고 있는 자들이 점용 면적에 비례해서 관리자가 정산해서 내라고 하면 연 2회 냅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낸다 생각하면 되겠죠. 2번. 이 공동고 설치할 때에 설치비용 내지 않았던 자. 설치할 때 일부만 내고 완납하지 않는 자. 얘네들이 공동고를 점용 사용하려면 관리자한테 가서 점용 사용허가 받아야 돼요. 이런 점용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 점유하다 걸리면 1,000만 원의 과태료. 벌금 아니고요. 과태료. 그리고 점용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더라도 점용료 사용돼야 한다는 것. 자, 그다음에 8절 보겠는데요.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의 시행과 해제 권고, 해제 신청, 해제 신청과 매수 청구. 이 내용이 바로 쭉 연결돼야 돼요. 자, 그래 그 내용이 어디까지 연결되냐? 292페이지까지 한 문구이죠. 292페이지까지 쫙 연결돼야 돼요. 자, 281페이지 보면은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 결정 하나 있죠. 그 시행 결정은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 도시 군객 시설 여기다 공원 만들자라고 도시 군가로 결정 고시하면 그 땅은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가 되죠. 그리고 이 결정 고시가 있게 되면 이 안에서는 건축물 건축허가 안 내줍니다. 공작물 설치허가 안 내줍니다. 이런 것들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을 공고해 주죠. 다만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이게 의제됐다면 늦어도 2년 이내 도시 및 주거환경법 도시재생 특별법 이런 게 있죠. 그랬다면 2년에 수립해야 되죠. 만약 이 계획을 늦어도 2년에 수립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규제했던 것들을 좀 완화해 주죠. 그래 가설 건축물 허가받아서 설치할 수 있고 공작물 설치할 수 있고 허가받아서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은 바로 개축하고 재축만 허가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할 때에 만약 수립 공고한다면 바로 이 계획 속에 따른 재원 조달하고 보상을 포함해서 하죠. 이때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수립 공고하죠. 이때 1단계하고 2단계 구분 기준은 3년이죠. 3년에 시행할 사업은 1단계, 3년 후에 시행할 사업은 2단계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여기 그 2년 이내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지 않은 부지가 됐다. 수립했는데 1단계 집행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때는 허가 받아서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 가선축물은 허가 요건을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 또 써놨습니다. 철근 혹부터 늦지 말 것. 간선 공업설비 하지 말 것, 분양 목적 하지 말 것, 3층이라 할 것, 이런 것들을 꼭 아시고, 전치가는 3년 원치라는데 이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거기 나와 있죠. 그리고 이 허가 받아서 건축했던 가선축물하고 공작물은 사업이 시행될 때쯤 바로 3개월 전에 미리 철거하도록 명을 내립니다. 명을 내렸는데 이해하자면 바로 그 행정청에서 원상회복자 철거를 해버리죠. 행정 대지판을 통해서 그때는 보상 받지 못합니다. 다만 허가 받아서 개축된 재축된 건축물은 바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음에 사업할 때 보상 지려야 돼요. 자, 281페이지 참고를 읽어보시고 282페이지 2번 단계별 집행계 꼭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3번 282페이지
3번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실기 하나 있죠. 그걸 보기 전에 281페이지 절차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3개월 늦어도 2년에 단계별 집행을 수공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면 1단계 집행계획에 들어있는 것들은 사업을 할 것이다. 그 사업 시행자 사업할 때는 실식을 작성해서 인가고시 받고 사업을 한다. 사업이 끝나면 공사 완료에 따른 준공 검사를 받는다. 준공검사는 시도사 대도시한테 받는다. 그래서 시도사 대도시장이 사업 시행자면 자기들은 준공검사 안 받고 공사 완료 고시하고 끝내죠. 자, 거기 또 시도사 대도시장보다 더 높으신 국장도 자기가 시행자면 준공검사 절차 없이 공사 완료 공고하고 마무리집니다. 자, 그런 것도 보시고 280페이지 3번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는 바로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하고 3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자, 시청.